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나라 탑10인데요. 10위부터 1위까지의 공통점을 보니까 세계 언론 지수나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운 곳이었고요. 관광 대국인 나라였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계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세계인이 좋아하는 나라 탑10.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 간척 사업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세계 최고에 속하고요.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심심찮게 스포츠를 하는 네덜란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같이 싸운 우방국이고 네덜란드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9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저는 반지의 제왕 촬영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된 나라인데요. 호페인식지수 세계 1위, 언론자유지수 세계 9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성평등도 매우 진행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여성 참정권이 1883년 세계 최초로 얻었다고 합니다. 8위는 프랑스입니다. 역사나 이런 거 제외하고 에펠탑 하나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알로카시옹이라는 복지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보조금, 실업수당 등 거의 복지의 원조격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예술이 가히 세계 최고인데요. 사회시간대 배웠던 루소나 볼테르, 몽테스키외가 바로 프랑스인입니다. 7위는 미국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이 정도로 순위가 높은 이유는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어서인데요. 군사력 순위에서 25개국 중 18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우방국인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외교력이 엄청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통령제인 국가, 상권 분립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6위는 일본입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서양 쪽으로만 눈길을 돌리면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나 닌자 이런 게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만 쳐도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게임에서만 해도 닌텐도, 소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 높을래야 안 높을 수가 없죠. 5위는 호주입니다. 호주 하면 캥거루가 떠오르시죠? 그만큼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 독특한 나라입니다. 북동부 쪽으로는 대산호초라고 해서 맑은 바다가 있고요. 주막 사막지역을 하면 쭉 펼쳐진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시드니와 캔버라를 도시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문화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비틀즈, 셜록 홈즈, 007, 닥터호 같은 묵직묵직한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요리가 맛없기로 소문이 난 거 빼고는 네. 3위는 독일입니다. 독일 맥주 유명하죠. 독일의 축구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렇게 순위가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차 대전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이끄는 거의 사실상의 지도자 국가이고요. 양호한 치안과 더불어 관광 대국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위는 스웨덴입니다. 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부패인식 지수가 세계 4위,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 12위일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의회에서는 100% 비례대표의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를 저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을 취하려고 하죠. 1위는 캐나다입니다. 이민국가이기도 하죠. 아이스하키 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성이 정말로 온화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자연환경도 세계 최고급이며 제임스 카메론, 짐 캐리, 저스틴 비버 같은 문화인들이 캐나다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까지 세계인이 좋아하는 나라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대표를 하고 있는 마스코트나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이런 이미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5일 뒤에도 멋진 영상으로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